안녕하세요, 슈리입니다. 오늘은 헤드밴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요. 제가 예전에 뭐 되게 뭐랄까요, 그냥 얼렁뚱땅 대충 만든 그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접어서 만든 밴다나 같은 거를 쓰고 리뷰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. 머리를 이렇게 올리거나 땀을 이렇게 흡수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. 그래서 두 가지 헤드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, 한 가지는 먼저 첫 번째부터 갈까요? MW 마스터국이라는 농구와 리뷰를 되게 활발히 하고 정말 농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이죠. 이분이 직접 제작한 헤드밴드인데요. 뭐 이렇게 독특한 악세사리까지 갖춰서 오고, 보면은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. 안타깝게도 박스는 메이드 인 코리아고 헤드밴드 자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타이완인가 좀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재질 자체가 헤드밴드가 두께랑 이 뭐랄까 이게 두께랑 길이가 살짝 다른 게 있어요. 나이키나 NBA 로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이 재질이 좀안 좋고 땀 흡수를 그만큼 좀 못하고 그리고 그만큼 좀 빨리 퍼지고 그리고 이거 매면은 진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조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딱잘 맞고 필요 이상으로 조여주지 않고 두께가 괜찮아요. 이 정도 두께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얇은 헤드밴드 좋아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아디다스에서 나온 헤드밴드 이 재질 자체가 이거랑은 다르고, 거의 뭐, 이 타월 같은 재질이나, 이런 드라이핏 천 같은 재질 중간 정도여가지고, 좀 그래요. 저는 그런 헤드밴드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. 말씀드렸지만, 조던 브랜드에서 이거보다 살짝 두꺼운 걸로 나와요. 되게 두꺼운 헤드밴드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가격은 상당하고요. 나이키나, NBA 로고 박힌 거는 거의 뭐만 원이거든요. 9천 원 정도에요. 아웃렛 가도 9천 원 정도 하는데, 이 마스터북 헤드밴드는 5천 원밖에 안 한다는 게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. 색깔은 흰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어서 살짝 아쉽고요. 근데 흰색이랑 검은색이 제일 무난해요. 왜냐면 다른 색 같은 건좀 색이 빠질 수 있거든요. 빨면서 이제 운동하면서. 이거는 이제 땀을 흡수해 줄때 하면 좋고요. 그리고 나이키에서 나온 이제 헤드 타이 밴드? 헤드밴드. 타이라는 단어를 쓰면 타이 헤드밴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, 예, 이게 매력적이죠. 이 닌자 헤드밴드라고도 하죠. NBA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이걸 엄청 하고 뛰었어요. 엄청 이렇게 레이업할 때 이게 날리는 게 아주 매력적이잖아요. 그리고 뭔가 이게, 재질이 플라이닛 치면서도 약간 스판덱스나 라이크라 같은 재질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은 잘 늘어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딱 핏하게 조였더라도 뭐 혈액순환이 끊기거나 그런 건 없고요. 벗겨지지 않을 정도고. 그리고, 이거는 지금 국내에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, 예, 좀 컨셉은 괜찮은 것 같은데, 외국에서는 뭐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, 국내에서 이거 하면은 조금 좀 그래요. 그래서 뭐 불편하면 살짝 뒤집어서 입든가 뭐 접어서 하든가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. 머리, 야외에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. 요즘에는. 실내에서 코트를 찾기 힘드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는, 예, 여기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으면은 이마는 여기만 하얘지고 얼굴이 골고루 안 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이런 면에서 이 타이 헤드밴드는 상당히 유용하죠. 그리고 이게 매력적인 게, 색상은 뭐 다양하겠어요.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, 예, 제일 무난하게 뭐 검정색, 하얀색 그런 거겠지만은, 아디다스에서 타이 밴드가 나왔는데 좀 뒤에가 짧아요. 이게 뒤가 긴게 매력이잖아요. 뒤에가 기어서 펄럭펄럭거리는 게이 매력 포인트인데, 가격은 좀 세요. 특히 뭐 이런 태극 마크? 거의 뭐 태극기죠. 이건 태극기 느낌 같은 거는 좀 비싸고, 잘 검색해 보시고, 뭐 어디 뭐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, 뭐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, 타이 밴드라고, 타이 헤드밴드, 헤드밴드 타이 이 단어를 섞어가지고 잘 검색해 보시면 좋은 제품이 나오고요.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고 땀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런 게 쓰는 게 좋고요. 중간중간에 인터벌 같은 게 있는 운동을 하잖아요. 쉬었다가 계속 뛰었다가 그런 거 하면은 이런, 예, 드라이핏 같은 걸 해가지고 땀을 흡수하고 금방 또 마르고 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. 저처럼 머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분이면 이런 게더 좋고요. 조절이 가능하니까. 그리고 아디다스 것도 이게 있는데, 이 재질이 약간 그 뭐랄까 이게 신축성 있는 재질이 좀덜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, 그리고 이 뒤에 꼬리가 남지가 않아요. 꼬리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매력이거든요. 왜 이게 매력적이냐면은 NBA에서는 금지가 됐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 뭐 NBA 로고, NBA 그 제품이랑 뭔가 나이키랑 엇갈려서 그런 건지,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, 아니면 뭐 NBA에서 괜히 약간 좀
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. 예전에도 뭐 옷을 너무 크게 입지 말라. 바지는 무릎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 입어. 너무 배기하게 입었잖아요. 아이버슨이 처음 2000년대 그런 식으로 좀 힙합 스타일로 입었을 때 뭐라고 했었고. 아, 마이클 조던도 바지 좀 크게 입고 그럴 때좀 크게 입지 말라고 뭐 혼나고 뭐 벌금 내라고 할 뻔했고 그랬거든요. 실제로 2000년대에는 이제 바지 넓게 하면 그 무릎 위에 몇 인치 남게 짧게 입지 않으면 벌금 내게 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걸 또 금지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NBA에서 금지시키면은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뭔가 더 갖고 싶은 욕구가 불끈불끈? 왜냐하면 선수들 보면 연습할 때는 항상 이거 하고 있어요. 시합할 때는 지금 못들 텐데 그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이걸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